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저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면서 또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힘이 됩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남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었냐면 이제 보안 솔루션 쪽 운영 쪽으로 이번에 취업을 이제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 와 보니까 업무를 해 보니까 여러 협업 이게 개발자분들이랑 운영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 그 인직원들이죠. 이 모든 인직원들하고 이제 보안 쪽에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DLP, DRM, LDAP 프로토콜, AD 환경, 엔드포인트 솔루션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서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또 실무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갭 차이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 쪽으로 왔다고 해서 다 알고 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또 신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개인의 보안 솔루션이거든요. 엔드포인트에 이제 설치되는 솔루션들인데 임직원들이 뭐 이렇게 요청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제일 저는 이제까지 힘들었던 영역은 이 엔드포인트 솔루션들, 개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솔루션들을 담당을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용어들을 막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이게 협업 업체들, 이게 여기 관련된 이제 이 업체들이죠. 예, 이런 업체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할 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냐 여쭤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생활을 할 때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그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안 솔루션들을 막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컨설팅 회사가요. 고객사 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솔루션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아 이거 고객사들이 왜내 컴퓨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자꾸 그래서 내 컴퓨터 다 망가졌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고 사실 고객사들이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물어보거나 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이커들한테는요. 그런데 당장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이에킹으로 하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보안 담당자로 많이 이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이고요. 연봉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보안 담당자로 가면은 사실 모이에킹 업무들만 주로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모이에킹 업무를 하면서 일부 이제 침해 사고 분석 대응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이 어떤 엔드포인트 솔루션까지 보안을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고객사 쪽에 한번 갔는데 한 직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이에킹 인력을 했다가 이쪽으로 이제 대기업 쪽으로 왔는데 모이에킹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금융권에 갔을 때 저하고 같은 룰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장은 운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모이에킹도 이제 PN급들이 돼요. 굉장히 빨리 됩니다. 모이에커 인력들은요. PN급들이 되는데 이 PN급들이 되면은 보통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모이에킹도 이렇게 점검도 하고 취약점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취약점들을 우리가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아니면 보안 설정, 이게 개발자들이나 이제 보안 운영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공격들이 이제 막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웹시스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AP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나 정말로 솔루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이에킹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이제 접근 제어 통제 솔루션 접근 제어에 그런 우회들을 해가지고 이제 침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설정도 있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솔루션들이 혹시 더 좋은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신입이나 모이에킹 신입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은 PM급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안 담당자들한테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컨설턴트 이제 관리 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물리 쪽이나 이제 관리 컨설턴트들이 할 때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한 것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런 솔루션들도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있고 B라고 하는 솔루션들인데 나름대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여기 회사에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주의하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나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혹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특히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을 빨리빨리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울 때 어디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좋은지, 또 학생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면접 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보안 담당자 이제 면접 때는 솔루션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 보통 이제 보안 카페나 그런 데 가시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보안 카페 가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에킹이나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 특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유를 많이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 뉴스나 이제 데일리 시큐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보안 뉴스에 보면 시큐리티 월드라고 하는 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정보들 같은 거나 아니면 업체들 정보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올라와요. 시큐리티 월드 쪽이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월드 쪽에 보면은 매거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되게 좋죠. 이 매거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매거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북 리스트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북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DF 파일 형태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정보들을요. 그래서 요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이제 광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 관련된 이제 쭉 광고들이 이제 화면이 좀잘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접근해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제가 유튜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광고에서 앞에서 나오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솔루션들도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구나. 특히 이제 물리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물리보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와, 거의 뭐9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 컨설팅이나 이제 보안관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보안 쪽에 보면은, 와, 이런 기술까지 참 이거 페이스를, 이렇게 탐지를 하는구나. 열감지 같은 거 있고 방송하고 합체 제어를 동시에, 야, 이런 것들. 저는 이거하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다가 넘기시면 되고, 실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나 아니면은 뭐 보안 동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들이 중간에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게 물어봤던 이게 DRM이나 이게 DLP 같은 경우나 아니면 AD 환경에서의 그런 솔루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요. 그래서 이런 잡지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보안뉴스 쪽에서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인가 이제 또그 책으로 하나 나와요. 예, 보안 가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이제 사긴 사는데,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면은, 예,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잡지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요약이 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마다 나오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지 않나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세미나들 정보들이 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아이섹 202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시큐리티 월드 쪽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세미나 정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가지고 이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직접 참여를 하는 거는 더 좋죠. 예, 직접 참여해가지고 발표도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그것들을 들으시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언 같은 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정직하게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학생인데 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좀 정보들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배로서 알려주겠죠. 저한테 이뻐가지고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정기적인 세미나 자료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구글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안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야, 대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제안서들. 특히 이제 제안서들을 검색을 할 때는 내가 DRM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제안서, 그 다음 파일 타입은 PDF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안서 솔루, 그 제안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서 보안, 뭐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들, 제안서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PDF로 많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비공개 자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안 정보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저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좋은 것이 있어서 그냥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안에 보면은 대체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이거든요, 통합. 그래서 어떤 것들이 통합이 되냐면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뭐 DLP 같은 거나 이제 매체죠. 예전에 이제 NAT 같은 거나 DRM이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USB 통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DRM은 없군요. DLP, 그다음 매체제어 쪽, 그다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검색이나 그런 것들도 관련된 거고, 아, 문서 보안이 있네요. 예, 문서 암호화가 여기가 DRM 쪽이네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죠.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까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장비 같은 거,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나 아니면 APT 보안 솔루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웹방화벽이나 그런 것들, 그런 컨셉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컨셉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검사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들 여기서 검사를 하는가, 특히 이제 URL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화면들이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화면들을 볼 일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봐요, 그렇죠? 어떤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픈도구로 일부러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 실무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대요. 여러분들 면접할 때요. 그다음에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웹쉘 차단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죠. 저도 웹쉘 차단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도입하면서 이제 BMT, 이게 BMT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품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것들과 관리적인 것들들, 그냥 운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서로 차이가 있냐.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것들이 이제 BMT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웹쉘 차단 솔루션들도 도입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보고 이제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그걸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서 같은 경우에도 옛날 버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할때 이렇게 좀 많이 접근을 했어요. 예, 보안 담당자일 때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 오픈 도구들이 혹시 있을까? 이게 파이썬이나 아니면 깃허브나 그런 데도 꼭 찾아봤어요. 그래서 깃허브 웹쉘이면은 웹쉘 차단, 웹쉘 디텍터 뭐 이런 식도 이제 많이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AP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깃허브에서 APT 뭐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가지고, 아, 이거를 꼭 웹쉘을 뭐 아니 그꼭 이제 유료의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오픈 도구로 우리 회사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면은 상용 솔루션들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이 오픈 도구들을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힌트를 얻고 방향을 얻으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은 용어들이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뭐100% 이해를 못 하겠죠. 이해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용어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